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오신 김성윤 목사님. 예장 합동 목회자이자 현직 교계 언론사 대표 겸 편집국장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해당 목회자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예장 합동 소속 평화의 교회를 담임하며 합동투데이 신문사의 대표 및 편집국장으로 있는 김성윤 목사입니다. 김성윤은 지난 2015년 11월 12일 국법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1심에서 징역 4년형, 2심에서는 3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국정원으로 부터 체포 당시 김씨의 셔츠 주머니에서는 남한에서의 활동을 북측에 보고하는 듯한 내용의 파일이 담긴 마이크로 SD카드가 발견됐습니다. SD카드 내용 문서는 이렇습니다. 혁명적 인사를 드린다. 2015년 총화 보고를 드린다고 시작되는 글에는 당창건 70도를 맞으며 조직을 재정비하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 강화의 한 해였다. 민심 동향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본부의 정책 판단에 복무한 한 해였다. 고 적혀 있습니다. 정세 변화의 심화와 역량의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원수님의 의도와 당의 임무 수행하기 위해 절치부심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어 종교 부문은 선진적 대중들이 실천을 위해 조직한 땡땡 조직이 가장 큰 성과임. 약 20명의 실천적 기독교 목사들이 선도적으로 투쟁에 나서는 것이 조직의 목적. 1년여 동안 총책은 자기 교단인 장로교 합동 측의 땡땡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시작해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자리 잡고 있음. 특히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양과 선전의 통로가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민심 동향과 언론을 통한 정보 수집에 유리한 국면을 창출했음 등의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또 서울 책임자가 그동안 조직선 밖에 있던 오땡땡 연락원 동지에 대한 조직 관리를 하고 교양과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음. 지역 책임자는 노숙성을 더하고 있으며 지하당 사업의 묘리를 알아가며 사업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음. 신년 축하문과 원수님 탄생 축하문을 12월 초에 올리겠음. 조직은 다가오는 통일 조국의 정세에 더욱 복무하겠으며 이남 변혁 운동의 앙양을 위해 더욱 깊이 헌신 복무하겠다는 등의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신의 SD카드 이러한 내용의 파일을 보관하다 2015년 11월 총신대학교 제1종합과 로비에 있는 공용 PC에 이를 연결해 특정 이메일의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해당 파일을 김 목사가 직접 작성했거나 이를 대남 공작 조직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에게 전달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 해당 건에 대한 통신 연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내용만 봐도 북한 공작원에게 보내는 내용이지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그리고 이보다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체포 당시 김 목사 명의의 차량에서는 또 다른 보고서가 담긴 USB가 발견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락 동지 무사 귀환했습니다로 시작되는 글에는 최근 전략 지역의 교양 조직 대상에 대해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조직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보위 강화 차원에서 전략 동지와 화합을 일단 중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시민단체에 포치돼 엄동지와의 회합을 했습니다. 땡땡 연대의 깊숙이 침투해 주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사업하고 있으며 박사학위를 받아 전문가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세는 엄혹하고 탄압은 계속되지만 조직은 위대한 장군님과 존경하는 대장님을 굳게 믿고 절대적 충성을 다하기 위해 최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USB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한민국 내 비밀조직의 운영 및 활동 현황, 조직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현황 등 북한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역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외에 김씨 또는 공범이 2011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 등과 만남을 가진 부분은 유죄로 봤습니다. 또 김씨가 소지한 음성 문건 파일, 동영상, 책자 등에 담긴 내용이 주체사상, 성군 정치 등을 미화하거나 업적을 기리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적 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법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공작금 성격의 군품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그 재질이 매우 무겁다고 평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부 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1일 총신대학교 제1종합관 구내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각한 허위사실을 근거
거를 주장하고 있다. 사실도 없는 간첩죄를 유죄도 아닌 무죄로 결론난 사안을 마치 유죄인 것처럼 해설했다며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첩 행위자들의 공통적인 표현 스타일입니다. 본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 간 건 얘기 안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언급하며 왜 무죄로 인정되었는지는 절대로 설명 안 하고 물타기 화법을 씁니다. 이어 김 씨는 저는 총신대에서 배운 대로 성경은 종합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지침이라는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다며 몇 가지 작은 유죄 문제는 향후 재심을 통해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김씨 왕조입니까? 삼위일체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까? 그리고 민족통일선교,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말한 민족통일은 적화통일이며 한반도 적화가 그들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저는 평생 살아도 북한 찬양한 이적 표현을 소지할 일이 없습니다. 김씨의 간첩행위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김씨 셔츠 주머니에 SD카드, 차량에서 발견된 USB, 음성 문건 파일, 동영상 책자 등에 담긴 내용의 주체 사상, 성군 정치 등을 미화하거나 업적을 기리는 이적 표현물 소지, 그로 인해 국법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고 공작금 성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외로 나가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을 만난 것까지 있으며 정상적인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위가 간첩 행위인데 끝까지 무죄로 났다라고 앵무새마냥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성인의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그 재질이 매우 무겁다. 이상입니다.